예, 안녕하세요. DC 노영민 강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배치, 아마도 시험 칠때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배치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시는 방법은 제가 이제 동영상으로 보여줄 거지만 이렇게 자세하게 PDF로 나와 있어요. 그대로 치시고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배치는 어려운 게 아니라 자주 해봐야 돼요.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차피 시험 치기 한 3일 전에 애들한테 가르쳐 주는데, 그 전에 안 가르쳐 줘요. 또, 처음에 가르쳐 주면 또다 까먹거든요. 근데 우리는 동영상 강좌를 어쩔 수 없이 지금 하고 있지만, 배치는 시험 치러 가시기 전에 이 영상 그냥 두 번만 보시고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제풀이 할 때는 배치는 하지 않도록 할게요. 어차피 똑같이 하는 방법이 같기 때문에, 뭐, 이것만 보셔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뒤에는 이게, 뷰포도 생성해가지고 요까지 요건 앞에는 이제 이 외곽선을 만드는 방법이고요. 이 뒤에는 이제 배치까지 하는 방법. 요까지 그냥 그대로 보시면 제가 이렇게 일일이 단축키까지 다 해놨죠. 뭐 A 엔터, V 엔터. 그대로 따라하시면 그대로 치시면 점 어디 찍는 것까지 다 나와 있죠.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저번 시간에 하던 1급, 1번으로 맞아 해볼게요. 자, 실무 가서는 솔직히 이 배치창을 쓸 일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 보면 돼요. 진짜 건축에서는. 기계 쪽은 이제 인쇄할 때 무조건 배치에서 해야 돼요. 왜냐면 배치창을 쓰는 이유는 이 창이 원래 여러분들은 컴퓨터 끼시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뭐 얘가 이래 보이실 텐데. 검은색도 아니고 흰색으로 보이실 거예요. 맨 처음에 한 번도 안 하신 분들은 이렇게 보일 거예요. 뭐 3D 인쇄할 때 쓰는 창이지. 2D 얘는 2D죠. 2D 인쇄할 때는 전혀 안 쓰거든요. 근데 뭐이 시험에서는 굳이 배치창에서 배치를 하라니까 뭐 시키는 대로 해야겠죠. 우리가 뭐 힘이 있습니까? 뭐 깔아면 까야죠. 자. 그래야지 자격증 주지. 우선은 순서대로 제가 해볼게요. 자, 우선 배치창에 넘으시면 처음 오신 분들은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걸 이제 시험 치러 가실 분들은 템플릿 받으면 이렇게 안돼 있는데 집에서 연습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요거는 시험 칠 때랑 똑같이 바꾸시면 돼요. 어떻게 바꾸시냐면 요 이제 요 밑에 이 같은 도면이에요. 왔다 갔다 할수 있어요. 왔다 갔다. 이거는 도면이 아예 다른 거고요. 이거는 같은 도면에서 왔다 갔다. 한번 인쇄를 전용으로 하는 창. 자. 여기서 단축키를 OP 치세요. OP하고 엔터 치신 다음에 배치 요소에서 매니에 거 빼고 다 체크 해제하시면 됩니다. 매니에 거 체크 해제하시면 이게 사라져요. 확인하시면. 자, 이제 말끔하게 나오죠? 아, 근데 흰색이에요. 얘를 처음에 오신 분들은 흰색일 거예요. 얘를 바꾸셔야 됩니다. 옵션 가셔가지고 색상 누르신 다음에 바탕 색깔을 검은색으로 바꿔주세요. 됐죠? 여기서 바꾸시면 안 돼요. 얘랑 얘랑 다른 거예요. 여기서 바꾸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순서대로 제가 해볼게요. 현재 레이어를 0번으로 바꾸시고, 그리고 혹시나 이거 뭐지 없는데 생겼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무조건 생겨요. 딤을 한 개라도 넣었죠. 딤을 한 개라도 넣으면 무조건 생기는 거니까 그냥 딤을 넣으면 생기는 거고 얘는 안 지워져요. 0번이랑 똑같아요. 그냥 생기는 걸 하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순서는 잘. 리미치를 치신 다음에, 자, 앞에가 저렇게 틀려있죠? 한 번씩 틀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쟤를 무조건 뭘로 바꾼다? 0,0부터 해요. 0,0부터 297에 210. 쳐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더 리미치 하신 다음에, 맞는지 확인하세요. 이렇게. 00, 앞에는 00이 나와야 되고, 대에는 297에 10이 나와야겠죠? 왜냐면 얘들이 A3용, A4니까 297에 10이죠? 용지 크기가. 자. 그러신 다음에 렉탱글을 그리세요. 0,0부터 297에 210. 혹시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작기 때문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줌을 치시면 돼요. Z하고 엔터, A하고 엔터. 제가 아무리 마우스 오른 이 엔터를 안 쓴다고 했지만 이렇게 두손 타이핑할 때는 얘 써도 상관없습니다. 굳이 또 리미치 한다면 이거 치는 애들이 있는데 원래 이거 찍을 수 있는 손이 있는데 엔터 치면 되지.
그 다음에 얘는 여백이 10이죠. 옵셋. 그런 다음에 10 하신 다음에 찍고 안으로 들어오시고 얘는 0번으로 그리셔야 돼요. 0번으로 꼭 알아두세요. 모델로 그리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 사각형이 있죠. 쟤는 그냥 렉탱글로 그리세요. REC 하신 다음에 좌표 개체하겠죠. 뭐 마이너스 45, 마이너스 15 이렇게 성격 겹쳐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MT 하신 다음에 이렇게 긁어주세요. 여기다가 뭐 적냐면 수원번호 적어요. 수원번호 뭐시기 뭐시기 적으시고 싸그리 다 드래그 하신 다음에 얘는 글자 크기 4 4 하시고 A 눌러서 중간 중심 클릭해 주시고 확인 눌러 주시면 딱 중간으로 오겠죠. 안 오네요. 다시 할게요. 자, 4 하시고 얘를 중간 중심 내가 중간 왼쪽 했나 보네요. 확인. 자 그럼 수원번호가 여기 적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바깥에서는 꼭 지워 주셔야 돼요. 안 지워지면 안 됩니다. 얘를 지워 주셔야 돼요. 그렇다고 옵셋 10 안 하시고 여기다 사각형 그리시면 안 돼요. 지우신 다음에 거리를 재보세요. 거리 재는 단축키는 DI입니다. DI 엔터. 그리고 재단축키 쓰시는 분들은 DI 해도 되고 1 옆에 거 요거 있죠? 요 보이시죠? 요거. 요거거든요. 요걸로 만들어놨어요. 요거 누르시고 엔터 치시면 DI가 뭐 하도 자주 쓰니까 이걸 바꿔놨어요. 이거 단축키 안 바꾸신 분들은 DI 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대각선으로 재보면 이게 XY 거리가 나오겠죠. 그러면 얘는 277이고 얘는 290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277, 190. 자, 그 다음에 화면을 나눌 수가 있는데 화면을 나누는 단축키는 많아요. 우선 MV도 있어요. MV 하신 다음에 엔터 하시고 4 엔터 치신 다음에 이렇게 긁으시면 4개가 나와요. 한 개는 뭐 안 쓰시니까 지우시면 되고 3개잖아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는 근데 이걸 안 쓰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강사마다 다르니까 개치죠. 그러니까 저는 이걸 안 쓰고 뷰포트를 쓰는데 여기 뷰포트라고 했죠. 뷰포트 이거는 툴바에다 갖다 대시고 이 검은색 창에서 있죠. 여기에서 대시면 바로 얘가 뜨고요. 아 그냥 이런 데다 뜨시면 A캐드 눌러야지 떠요. 이 검은색 보이시죠. 여기에서 얘 마우스 갖다 대고 오른쪽 누르시면 돼. 아무 때나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겠죠. 그럼 뷰포트를 누르시면 자 얘가 T 나올 거예요. 원래 총 4개인데 제가 앞에 거 지워버렸어요. 원래 이렇게 총 5개예요. 근데 얘는 안 쓰기 때문에 내가 삭제해버린 거고 얘만 있으면 되거든요. 얘랑 얘가 필요한 거예요. 얘만 필요하면 그냥 MV 쓰는 게 낫겠죠. 근데 얘도 필요하니까 그냥 꺼내놓은 거고 자 어차피 나중에 3D 가면 두 장창 쓰는 거니까 꺼내놓는 게 편하겠죠. 자 이거 누르신 다음에 뜨죠? 뜨시면 뭐 얘도 있어요. 넷동일 하시면 엠뷰 4개랑 똑같아요. 똑같죠. 근데 뭐 4개 안 쓰니까 우리가 써야 될 거는 셋 오른쪽 하신 다음에 확인 누르시고 이렇게 렉탱글을 딱 맞게 긁으시면 3개가 나오겠죠. 자 주의해야 될 점은 자 저한테 배운 학생들이나 이제 정규 강좌 들으신 분들은 이거를 그리드가 나오면 감점이에요. 이게 또 안으로 들어가 이게 지금 선택이 안 돼요. 이게 지금 안으로 들어가시는데 들어가시면 이렇게 일일이 다 꺼야 돼요. 따로 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하시기 전에 꼭 여기서 모양창에 와가지고 해야 될 부분은 45도 선은 무조건 지우셔야 됩니다. 이거 남아있으면 감점이에요. 이거 무조건 지우고 얘 지우고 그리드를 쓰시는 분들은 그리드까지 꺼줘야 돼요. 꺼주는 단축키는 F7번 꺼지죠. 아니면 이 툴바 클릭하시거나 F7번이요. 끄고 45도 선 지우고 그리드 말끔하게 꺼주시고 배치창으로 넘어오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다시 셋 오른쪽으로 끌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말끔하게 나오죠. 자, 이게 모니터란 말이에요. 이게 안 잡혀요. 이게 지금 렉탱글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 카피도 돼. 한마디로 강의할 때 내가 앞에 빔이랑 제 모니터랑 연결되죠. 똑같은 화면이잖아. 이 똑같은 화면이에요. 여기서 그리면 다 그려져. 다 그려지면 보이시죠? 옆에 화면으로. 한마디로 모니터가 세 개라 그 말인데. 자, 지금은 안 들어가지거든요. 난 방금 들어간 거고. 자, 얘를 이제 레이어를 바꿔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긁으시면, 이렇게 긁죠? 그러면 이 렉탱글만 잡혀요. 바깥에 얘들은 안 잡히거든요. 얘들은 잡히면 안 됩니다.
얘들을 레이어를 엠뷰로 바꿔주면 되는데, 바꾼 다음에 나중에 다 배치하고 얘를 숨긴단 말이에요. 이렇게 숨겨요. 그러면 안 보이잖아요, 이 선이. 근데 다 긁어서 다 해버리면 여러분들 이게 다 사라져요. 저 수원번호도 사라져버려요. 그럼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깥에 거는 바꾸시면 안 되고, 안에 렉탱글만 쏙 잡아서 얘를 이렇게 긁으시면 됩니다. 크로징으로 얘를 레이어를 엠뷰로 바꿔주세요. 엠뷰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얘들을 축적을 맞춰줘야 되는데, 자, 축적 맞추기 전에 우선 이게 맞추고 돌릴까요? 그냥 대충 축적을 우선 맞출게요. 3개 선택하신 다음에 지금 축적이 안 맞아요. 얘 1대2잖아요. 그럼 이거 누르신 다음에 누르시면 이렇게 나와요. 1대2. 그럼 1대2로 하면 얘가 축적이 딱 이제 이뷰 축적이 딱 1대로 맞춰진 거예요. 실무 가서는 전혀 이거 생각 안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하는 거지?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지는 이거 다 설명한 다음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게 축적이 딱 맞춰지죠? 그런데 얘가 만약에 10대1 조명이다. 그러면 여기서 10대1을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 축적이 10대1로 된 거고요. 만약에 3대1 같은 건 없잖아요? 그럼 이거 지우신 다음에 3을 쳐주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딱 축적이 3대1 도면이에요. MV, 혹시 MV를 하시는 분들은 이걸 안 쓰시잖아요? 그럼 요 밑에 있어요. 요 밑에 클릭하신 다음에 이거 나오죠? 여기서 하셔도 무방합니다. 근데 전 이걸 안 쓰니까, 이걸 쓰니까요. 뭐 1대2니까 1대2 하면 되겠죠. 이렇게. 됐죠? 그런데 지금 위치가 안 맞죠? 요거는 들어가셔가지고, 우선 축적을 이렇게 세개 잡, 이게, 렉탱글 3개 잡은 다음에 얘를 해주셔야 돼요. 잡지 않은 상태에서 이 백날 이렇게 바꿔봤자 안 바뀌어요. 이 화면을 잡으신 다음에 바꿔주시면 돼요. 자, 1대1로 됐죠? 그럼 이 안으로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데,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가시냐면, 이게, 이 영역 안에 마우스를 갖다 대시고, 왼쪽, 마우스 왼쪽으로 더블 클릭 두번 하시면 돼요. 한 번, 두번 하시면 들어가시죠? 그럼 이렇게 진해져요. 바탕 색깔이 진해지죠? 여기서 이제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펜으로 이 위치를 대충 맞추시면 돼요. 근데 절대로 주의해야 될 점, 여기서 그리면 절대 안 돼. 여기서 그리면 다 그려져요. 보세요. 옆에 그려지고 있죠? 여기서 뭐 그리시면 절대 안 돼요. 안에 들어가는 순간 아무것도 하지 말고 펜만 하세요. 아시겠죠? 여기서 얘 지워버리면 다 지워져요. 여기서 지우는 거랑 똑같다 보면 돼요. 다 지워지죠? 안으로 들어가신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펜만 하세요. 펜만. 줌도 하시면 안 돼요. 펜으로 대충 얘 위치만 이렇게 맞춰주세요. 위치만. 뭐 이렇게. 위치는 이거 글자 적을 공간을 대충 보시고 대충 맞추시면 됩니다. 이렇게. 됐죠? 뭐 이렇게. 얘랑 얘랑 안 맞아도 상관없어. 어차피 나중에 맞출 거니까. 자. 대충 맞추시고 밖으로 나오시면 돼요. 밖으로 나와가지고 다시 한번 잡아서 무조건 1대2가 나와야 됩니다. 모르게 이렇게 들어가서 펜 하시다가 줌을 이렇게 한 번이라 했죠. 그러면 무조건 축적이 깨진 거예요. 축적 깨지면 빵점이에요. 다시 선택했을 때 무조건 1대2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죠. 왜냐면 한 개라도 축적이 틀려져 버리면 얘가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리고 요 밑에 뭐라고 나와요? 다양함이라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 순간 축적이 한 개로 틀린 거예요. 한마디로 줌을 한 번이라 했다. 그럼 무조건 축적이 깨진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다시 선택하신 다음에 아무것도 안 넣은 다시 여기서 1대2로 맞춰주시면 돼요. 1대2. 그럼 어떻게 돼? 다시 3개를 다 선택했을 때 무조건 이렇게 똑같이 1대1이 나와야 돼요. 아시겠죠? 얘가 뭐 1대10 도면이다. 그러면 1대10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우선은 축적까지 맞추고 위치까지 맞췄는데 얘가 아구가 안 맞아요. 보세요. 안 맞죠? 안 맞잖아. 얘를 맞춰줘야 돼요. 어떻게 맞추냐면 단축키는 MVSETUP입니다. 이다 치셔야 돼요. 단축키가 없거든요. 그 다음 엔터 치시고, 자, 저기서 뭐냐면 정렬이에요. 그럼 A하고 엔터 치신 다음에, 뭐, 클릭해도 상관없습니다. A하고, 심보전 클릭이 되죠. 그 다음에 우리는 수직 정렬이죠. 수직 정렬 하신다. V 엔터 하신 다음에, 수직부터 맞춰주는 게 좋아요. 그게 더 쉽거든요. 자, 수직 V하고 엔터 치시는 순간, 자동으로 안으로 들어가죠. 그럼 수직이 이쪽이니까 이쪽 화면을 이렇게 넘기실 때는 클릭을 한번 하시면 돼요. 넘어가죠. 여기서 이제 기준점을 찍어줘야 되는데 오선이 꺼졌어요. 오선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클릭하시면 절대 안 맞습니다. 다시 F4 한번 누르시면 한번 MV를 실행하시면 무조건 자동으로 꺼져요. 오선이 다 꺼져버려.
F3번 누르시면 끄죠. 그럼 여기서 끝점만 클릭해 주시면 돼요. 확인. 자, 그럼 걸리죠. 만약에 내가 여기 찍었죠. 그러면 밑에 와서 똑같은 선을 찍어줘. 여기 찍어줘야 돼. 근데 내가 그래야지 얘랑 이 선이랑 이 선이랑 딱 이렇게 수직으로 맞춰져요. 얘를 찍어버렸죠. 그러면 얘가 여기 이렇게 와버려. 여기. 아, 이렇게 안 되고 만약에 얘 찍고 얘 찍으면 제가 이런 식으로 맞춰져요. 그럼 안 되겠죠. 똑같은 선을 찍었으면 똑같은 선 찍어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겠죠. 그럼 어떻게 돼? 딱 하면서 맞으시죠? 그 다음에 뭐냐면 수직이죠? 수평이죠. 수평 H 엔터 하신 다음에 얘는 맨 위에나 맨 밑에 찍는 게 제일 좋아요. 맨 밑에 찍었으면 똑같은 맨 밑에 점 찍어줘야 얘가 이렇게 수평이 딱 맞죠? 됐죠? 그 다음에 바깥에 나오시면 됩니다. 바깥으로 나오실 때는 바깥에 마우스 갖다 대고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취소하시고 이렇게 되죠? 그러면 바깥으로 나오는 순간 얘들이 안 잡혀요. 들어가면 잡히고요. 만약에 MV 하시다가 여기서 모르고 줌을 맞추다 해버리죠. 그러면 다시 하셔야 돼요. MV 셋업을 어쩔 수가 없어요. 이래 된 순간에 말했지만 틀려버리죠. 틀려버리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를 1:1로 맞추시고 다시 여기서 MV 셋업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서 다시 수평을 이렇게 꺼지겠죠. F3번 눌러서 다시 맞춰주셔야 돼요. 한번 뒤로 들어가셔서 절대로 줌을 하시면 안 되겠죠. 이렇게 다시 맞춰야겠죠. 자, 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다면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바깥에 나온 상태 안에 들어가서 끄시면 안 꺼져요. 안에 들어가시면 안 돼요. 바깥에 나온 상태에서 꺼세요. 그러면 이렇게 꺼보시면 어떻게 돼? 딱 수직 수평이 이제 딱 맞죠. 이렇게 맞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셨죠. 이제 엔뷰를 숨기면 이 선 안 보이면서 얘처럼 보이는데 쌤 얘가 보여요 이러잖아. 왜냐면 얘를 배치를 했는데 이 화면이 이게 얘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했지만 할 때 널널하게 기억자 끄시라고요. 여러분들 여자분들이 이 코딱지만하게 하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배치할 때 고생 개고생이야. 뭐 다 나와요 이게. 다 나오죠.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하면 다 줄여줘야 돼. 그러니까 이래 나오잖아. 빛이 나오죠 당연히. 화면을 빌리 쓴 건데. 그렇기 때문에 애초부터 널널하게 해요. 널널하게. 널널하게 기억자를 쓰세요. 근데 만약에 기억자를 이렇게 여기서 옮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서 옆으로 옮겨버리면 이게 맞춘 게 다 틀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이게 모니터란 말이에요. 얘를 줄이시면 돼요. 선택하신 다음에 사각형 보이시죠? 딱 안 나온다. 그럼 상당히 이렇게 완전히 삐지 나오죠? 그러면 이 사각형을 이렇게 줄여주시면 안 나오죠? 얘들은 어차피 숨길 거라서 모양이 어떻게 되겠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숨길 거거든, 이렇게. 안 보이잖아. 근데 또 이런 애들이 있어. 얘를 줄일 건데. 아, 쌤, 이거 안 줄여져요. 하루 종일 이러고 있어. 당연히 안 줄여지지. 이게 줄여지겠니? 이게 왜 안 줄여져요, 이게? 아니 바보도 아니고 당연히 얘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끌고 옆으로 하면 이게 줄어들 안 줄어들어. 왜? 오스냅 지금 켜져 있죠. 그러면 얘 찍었어요. 일로 왔어. 그럼 오스냅은 그대로 어디 걸렸어요? 여기 걸려있죠. 같은 점을 계속 찍고 있는데 이거 줄어들 리가 있어요? 바보도 아니고. 이게 안 되겠지. 그러니까 얘 찍었으면 밑에 좀 오면 오스냅 안 걸려요. 안 걸리죠. 여기 찍든가 그럼 이렇게 되죠. 이렇게 찍든가 아니면 F3번 잠시 오스냅 꺼준 다음에 이렇게 찍든가 해야지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숨기면 안 보여요.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두 번째 걸로 있죠. MBU 레이어를 두 번째 걸로 숨기세요. 그러면 안 보이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적는 거는 이제 이거를 0번으로 그리셔야 돼요. 여기다 서클 하신 다음에 바깥에 나오셔가지고 그리셔야 됩니다. 여기서 얘는 바깥에 나오는 얘들은 안 잡힌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게 엔뷰가 사라졌다 해서 안으로 안 들어가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서클 5자리를 그려야 되는데 이게 꺼졌다고 얘가 꺼졌다고 이게 안 들어가지는 게 아니야. 이 더블 클릭하면 들어가시거든요. 여기서 그린 데도 있어. 여기서 그리면 안 돼. 여기서 서클 5자리 그려봐. 코딱지만 해. 축적 2:1이잖아요 안에 들어가서
안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얘들이 나오죠, 얘들이.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서 그리시면 안 돼요. 이래 되면 다 감점이겠죠. 감점이 그냥 안 돼, 안 돼. 아시겠죠? 바깥에 나오셔가지고 바깥에 들어가. 얘들이 안 잡히는 거 확인하고 이안 잡히는 데서 그리셔야 돼요. 이게만 지금 1대 1이라서 그렇지 10대 1 같으면 서클 어쩌리 그려봤자 완전히 요만해. 아시겠죠? 그런 다음에 얘는 대충 끄세요. 이거는 안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대충 이렇게 끄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센터 이거는 SEN 다신 다음에 뭐 켜줘야겠죠? 켜져 있네. 대충 끓이시고, 이건 중심선 잡아서 쭉 꼽으면 되겠죠. 이것도 MT 하신 다음에 이렇게 긁으시면 돼요. 따로따로 쓰지 마세요. 이쯤에 와 있죠? 이쯤에 긁으시고, 이거 TOPSCALE 1대2. 자, 얘들은 여기서는 싸그리 선택하신 다음에 이게 아니라 요걸로 하시면 돼요. 끝으로. 됐죠? 얘는 글자 크기가 얼마냐면 5에요. 5. 위에 건 5. 밑에 건 그대로 2.5 쓰시면 됩니다. 엔터. 됐죠? 얘네들은 Move로 조금 땡기시면 돼요. 밑으로 글자는. 자, 이 너무 크다 싶다. 그러면 전혀 상관이 없지만 뭐 얘를 줄였다 만약에 얘를 줄였어요 내가 자, 근데 얘를 맞추고 싶죠? 그럼 이 글자 선택하시면 이 파란색 점이 나와요. 이거 자꾸 땡기시면 돼요. 이렇게 옆으로. 그러면 조절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어차피 이거 막 긁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얘만 잡혀요. 얘들은 안 잡힙니다. 그런 다음에 카피하신 다음에 수직으로 쭉 얘도 쭉. 자, 뭐 이렇게 타면 되지만 혹시나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얘들을 올리고 싶죠? 그렇다고 여기서 또 올리시면 안 돼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얘를 좀더 수정하고 싶다. 얘를 땡기고 싶다. 들어가서 이렇게 펜으로 옮기시면 그냥 바로 실격입니다. 이미 내가 이미 다 맞춰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잠시 얘를 켜주세요. 다시 키신 다음에 얘들을 무브로 이 사각형을 잡아야 돼요. 이 사각형을 두개다 잡아야겠죠. 따로따로 옮기면 이 맞추기 틀어지겠죠. 두개 잡은 다음에 위로 조금 당기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좀 널널하죠. 이 삐지 나가도 전혀 겹쳐도 전혀 상관이 없어. 얘들은 어차피 모양은 안 중요하거든요. 숨기면 어차피 안 보여. 그러면 이렇게 완벽하게 배치가 됐죠. 자, 요까지 하시고 마지막으로 LTS를 맞춰야 돼. LTS는 여기서 보면서 맞추는 게 아니라요. 여기서는 무조건 LTS가 1이 돼 있어야 되고, 여기 와서 맞추시면 돼요. 우선 줄여보세요. 얘 같은 경우에는 뭐, 2대1이니까 한 0.5 정도 해볼게요. 그러면, 맞죠? 0.5에도 안 맞을 때는 더 줄이셔야 돼요. 0.4, 0.3, 이렇게 계속 줄여봐야 됩니다. 얘 같은 게 어떻게 확인하냐면, 제일 작은 데를 찾아요. 만약에, 여기 희능선이 4개죠? 하나, 둘, 셋, 넷. 얘 똑같이 4개가 돼야 돼. 0.5로 했는데 딱 이렇게 4개가 됐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LTS까지 맞추신 다음에 파일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설명은 긴데 막상 해보면 안 어려워요. 자, 우선은 시험 치러 간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시험 치러 가시면 수험 번호 중 아무 도면을 한개 들고 와서 시험 치러 가시면 레이어도 안 만들어져 있거든요. 시험 치러 가시면 이제 템플릿 바퀴가 있어요. 그거 우선 다운받으시면 바탕 화면에 자기 수험 번호로 해서 이렇게 만약에 수험 번호 이것도 수험 번호 이렇게 템플릿 파일이 자기 수험 번호로 다운받아져요. 그러면 얘를 압축을 푸시면 되거든요. 압축 푸신 바탕화면에 폴더가 이렇게 생기면서 이제 안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자기 수험번호로 된 템플릿 파일이 있을 거예요. 이걸로 여셔야 돼요. 아시겠죠? 무조건이에요. 이걸 여셔야지. 제가 앞에 가르쳐 줬다고. 여기서 새로 만들기 위해서 이걸로 만들어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걸로 하면 그냥 실격이 채점도 안 해요. 채점도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안에 들어간 템플릿 파일 이걸로 해야 돼요. 이런 학생들 몇명 있어. 그리는 건 무조건 그리는 거 완벽하게 다 그려놓고 이걸 잘못해가지고 떨어진 애들이 몇명 봤거든요. 내가 시험 치는 거에 누누이 말해도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교환에다가 제가 적어놨나요? 안 적어놨나 보네요. 자, 그러면 이걸로 하셔야 돼요. 이걸로 하시겠죠, 자기. 그러면 여기다가 자기 수험번호 DWG가 열리겠죠. 여기서 레이어는 다 만드셔야 돼요. 처음에 레이어 다 만드시고 배치 가보면 이렇게 돼 있는 것까지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기가. 이렇게 돼 있는 것까지 주기 때문에 아까 그 OP 한 다음에 끈 거는 집에서 해보실 때 마시면 되고, 아시겠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수험번호 템플릿 파일로 된 거를 연 다음에 여기다가 계속 저장하셔야 돼요, 이 파일에다가. 그런 다음에 요거를 압축해서 제출하시면 시험이, 요까지 하신 다음에 제출하시면 시험이 끝납니다. 다시 압축하셔야 돼요. 다시 압축. 아시겠죠? 수험번호를 압축하시면 되겠죠. 요거 제일 유의하셔야 돼요. 자, 배치는 요렇게 하면 끝나요. 배치는 이번 한 번만 강의하고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똑같았기 때문에. 한번 더 해보고 마실게요. 요거는 축적이 다른 걸로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는 18번, 기준 18번인데, 자, D면 다 넣어져 있고, 그러면 45도선 지웠죠? 45도선 지우고, 빨리 해볼게요, 이거는. 자, 끄시고, 배치창 넘어오신 다음에, 여기서, limit, 0,0부터 297에 10, 현재 레이어는 0번으로 해주세요. 0번으로 해주시고, 바꿔주시고, rectangle, 0,0부터 297에 10. 순서도 똑같죠? 그런 다음에 offset 얼마 10 하신 다음에 여기서 rectangle 골뱅이 하시고 마이너스 49만 마이너스 15. 자, 그런 다음에 empty 하신 다음에 쭉 긁으시고 여기다 수험번호 뭐시기 그다음에 글자 크기는 4. 그리고 중간 중심 확인하시면 수험번호 적히겠죠? 바깥에서는 지우세요. 그런 다음에 요거 툴바로 이거 뷰포트 꺼내시고 시험 치료가 안 꺼내져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누르신 다음에 우리는 셋 오른쪽 쓴다 이거 있죠? 셋 오른쪽 쭉 긁어주세요. 긁었죠? 선택하셔가지고 여기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는 축적이 1대 10이죠? 그래서 한번 더 해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 아까 말했지, 얘들은 당연히 딤도 여기서 얼마겠어요? 얘가 10이겠죠?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얘는 축적이 1대 10이죠? 그럼 1대 10으로 맞춰주시고요. 안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위치만 대충 맞추시면 돼요. 이렇게 얘도 기억자를 내가 쪽짝 작게 했네요. 이 고생 안 하실 거면 기억자를 널널하게 하세요. 자, 대충만 이렇게 맞추셔야 됩니다. 모르고 내가 숨을 이렇게 푹 해버렸다 그럼 당황하지 마시고 대충 맞추세요. 대충 이렇게 맞추신 다음에 다시 얘들을 바깥에 나오신 다음에 새 클릭해서 다시 1대 10으로 맞추면 되겠죠. 무조건 시험 끝날 때 확인 꼭 하세요. 3개 잡았을 때 무조건 이 축적이 그대로 여기 떠야 됩니다. 한 개라도 안 뜨면 틀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맞춰줘 대충. 그 다음에 MV setup 하신 다음에 정렬, 수직 정렬. 자, 이 화면을 옮기신 다음에 클릭 한 번으로 F 한번 누르셔가지고 끝점. 원일 때는 끝 찍지 마세요. 이렇게 우리 딤을 늘리면 잘못 찍힐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중심을 찍어주세요. 중심 찍고 얘도 중간 찍고. 그럼 딱 맞죠? 그 다음에 수평이죠. H 엔터. 얘는 맨 밑에 찍었으면 똑같은 맨 밑에다 콕 찍어주면 딱 맞겠죠? 그다음 취소하고 바깥으로 나와보세요. 그런 다음 다시 한번더 확인, 이렇게 선 꺼시가지고 이렇게 정확하게 맞는지. 어떻게 돼요? 정확하게 맞죠? 확인하시고 다시 지우신 다음에, 자, 이 애들은 레이어가 엠뷰라고 했죠? 엠뷰를 바꿔주시고 이 애들은 여기서 두 번째 걸로 끄세요. 자, 꺼지죠? 근데 삐지 나와. 당황하지 마시고 이 사각형을 파란색 점 잡고 이렇게 하면 계속 내 제자리라고 했어요. 밑에 와가지고 조금 틀어진 다음에 이렇게 찍으시면 안 나오겠죠? 어차피 얘는 숨기면 안 보여요. 자, 맞았죠?
그 다음에 여기다 0번으로 서클 얼마짜리 5짜리 그리시고 안에 들어가서 그리시면 안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1대 10이라서 들어가면 확 표가 나요. 안에 막 이게 선이 없다고 안 들어가지 아니라고 했죠. 안에 들어가서 모르고 더블 클릭해서 그럼 보이죠. 이렇게 여기다 서클 5짜리 그려봐요. 코딱지만 하죠. 그러니까 안되겠지. 자 바깥에서 서클 5짜리 그리시고 라인으로 얘는 대충 거예요.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닌데 대충 이렇게 끄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MT 하신 다음에 쭉 긁으시고 얘는 TOP SCALE 얘는 1:10이죠 1:10 위에 거는 글자 크기 5로 바꾸시고 엔터. 자 밑에 거는 싸그리 들어가신 다음에 요거 맨 오른쪽 확인. 딱 맞네요. 안 맞으면 무브로 조금 옮겨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얘는 카피 얘도 카피. 자 더블 클릭해서 글자만 바꿔주면 되겠죠. 얘는 RIGHT 얘가 일로 왔네요. 얘는 아니 얘가 프론트네요. 죄송합니다. 얘는 프론트 얘가 라이트겠죠. 혹시나 더블 클릭하실 때 이게 더블 클릭해서 글자가 수정 안 될 때가 있어요. 시험치러 가서 그럴 때는 ED 하고 엔터 하신 다음에 찍으시면 강제로 들어가죠. ED 엔터입니다. ED 엔터 하신 다음에 찍으세요. 아니면 옵션 창 가서 여기서 사용자 기본 설정 가신 다음에 이게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얘가 꺼져 있으면 더블 클릭해도 수정이 안 되거든요. 이거 확인해 보세요. 자, 다 됐죠. 이제 맨 마지막으로 LTS 맞추면 돼요. 얘 같은 경우에는 맞추기 힘들거든요. 제일 작은 데를 찾아요. 어디를 찾든지 자기 자유인데 뭐 얘가 제일 낫겠네요. 하나 둘 셋 네 개 그럼 이 두 개죠. 얘를 네 개로 만들면 돼. 우선 LTS 한 다음에 반으로 때려봐요. 0.5 2분의 1 줄어들겠죠. 세 개죠. 더 줄이세요. 0.4 더 줄이세요. 안되죠. 0.4 이렇게 계속 낮춰가면 돼요. 안 맞을 때는 0.3 됐죠. 0.33 하니까 이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제 딱 맞춰졌겠죠. 이렇게 해서 LTS까지 맞추신 다음에 이제 얘를 수험번호로 저장하셔가지고 제출하시면 시험이 끝나겠죠. 자, 여기까지 하시면 완벽하게 시험을 다 치는 방법은 다 끝난 겁니다. 바깥에 뭐 이것도 설명이 드렸으니까. 자, 배치는 강의가 요거 한 번뿐이 아닐게요. 어차피 나머지 다 똑같아 하는 방법이.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번 할 필요도 없고 금방 해요. 한 숙달 되시면 한 10분이면 하실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걸 이제 왜 회사 가서는 이걸 안 하냐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걸 왜 맞추고 있어? 똑같은 축적인데 내가 왜 안 쓰는지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원래 FM대로 하면 여기를 안 쓰고요. 여기 사는 게 맞아요. 여기서 렉탱글을 0,0부터 297에 21번 맞죠? 얘를 옵셋 10 하세요. 그런 다음에서 렉탱글 뭐 마이너스 45, 마이너스 15 얘를 스케일로 이 용지를 여기서 두 스케일로 두 배 키우는 게 맞아요. 왜냐면 얘들이 이 A4 용지 안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스케일이 그래서 아까 그게 1:2인 거예요. 왜 A4 용지를 두 배 키웠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배치해 가지고 이렇게 여기다가 얘는 서클 10짜리겠죠? 10짜리 이렇게 하는 게 맞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저거는 옛날에 이제 한 번씩 쭉쭉 다를 때 한 번씩 쓰고 쉽게 물어서 이렇게 부산시를 그리다가요. 내가 부산시를 그리다가 이제 만약에 남포동을 그린다. 조그맣게 여기 남포동을 그리죠. 근데 얘를 포함하려면 이제 이 A 우리 실무에서는 A3 축적이 커야겠죠. 뭐 100, 1000이든 만이든. 그러면 용지는 이만한데 소장이 쉽게 말해서 이 부산시랑 얘랑 같이 보고 싶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팀을 넣었어요. 팀을 이렇게 넣었죠. 야 당연히 코딱지 크니까 안 보이겠지. 여기서 키울게요. 축적을 키웠어요. 얘도 팀을 넣었는데 여기 이게 같이 보고 싶어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용지 안에서 이게 A3 용지라 치고 그러면 그냥 꽁수로 이렇게 하면 돼요. 얘를 카피하신 다음에
카피하신 다음에 뭐 상세 이제 뭐 기계로 지금 상세이겠죠? 이런 거. 얼마 전에 여기 상세 묘할 때요. 뭐 이럴 때. 그런데 그냥 2D에서 그냥 카피한 다음에 스케일 만들어가지고 얘를 그냥 꽁수로 주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게 더 빨라요. 그렇게 하는데, 뭐 옛날에 혹시나 뭐 이런 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했어요. 여기서 얘를 그냥 스케일로 X로 깬 다음에 스케일로만 3배 늘렸다. 그럼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그럼 같이 볼 수가 있어요. X로 안 깨시면 얘가 딤이 진짜 자기 딤 나와가지고 얘까지 커져요. 늘렸다 이렇게. 그럼 얘도 같이 커지니까 그냥 X로 깬 다음에 늘리는 거고. 여기서 쓴다고 치면 이게 왜 이렇게 크냐. 여기 쓴다고 치면 여기서 만약에 두 개로 나눴어요. 자, 나눴죠. 이게 따로 놀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이 줌을 바꾸시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게 뭐 부산시만 나오겠죠. 여기서는 또 얘를 확대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러면 뭐 옆에 따로 안 하더라도 이렇게 두 개 비교 다르죠. 한마디로 여기 축적해 볼때 얘는 뭐 1대 100이겠고 얘는 뭐 1대 뭐 10도면이다. 이렇게 따로따로 할 때, 이럴 때한 번씩 써긴 쓰는데 요즘엔 잘 쓰지도 않아. 어차피 그냥 가라로 스케일을 하지. 그럴 때 쓰는 거고, 이 창은. 아니면 3D, 한마디로 이렇게 쓰는 경우가 없으니까요. 3D 프린트 할 때, 3D 프린트 할때 무조건 써요. 프린터를 이제 3D로 할 때. 우리가 말하는 이제 3D 프린터 그거 말고, 이제 3D를 이제 인쇄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짓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러면, 이 실무점 애들도 전부 다 여기서 할게? 안 했잖아요. 왜? 축적이 돼 똑같을 경우에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한마디, 만약에 템플릿 파일이 있죠? 여기다가 건물이 들어가요. 얘가 지금 A3 용지인데, 얘가 거리가 420에 297이잖아요. 여기서 당연히 건물이 들어갈 리가 없겠죠. 만약에 이 거리가 3000이야. 3m거든요. 정교한테 들으시면 상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자, 이 3m 얘가 들어갈 리가 없죠. 이 건물을 지을 수가 있어요. 설계를 할 수가 있어요. 없죠. 그러면 이 용지를 A3 용지를 건물 크기에 맞게 키우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100대 1 안에 건물을 넣겠다. 그럼 얘를 스케일로 100을 키우셔야겠죠. 그러면 이 안에 이제 진짜로 만약에 5000했다. 그럼 이게 딱 5m란 말이야. 진짜로 건물을 제도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는 축적이 몇대몇 도면이 된다. 이게 해서 1대 100도면이 되는 거겠죠. 얘는 지금 1대 80도면. 원래 여기서 하는 게 맞아요. 이제 용지를 크게 하는 게 맞는데, 얘는 배치에서 하면 용지는 인쇄 용지 그대로고, 그 안에다가 얘들을 맞추는 거란 말이야. 그냥 이게 필요가 없단 말이지, 실무 가면. 지금 하는 방법이. 얘를 쓰는 이유는 3D 이제 하기 위해서. 제가 3D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3D 만약에 뭘로 해볼까요? 뭐 얘를 볼게요. 자, 얘를 내가 출력할 거다. 3D를 이렇게 돼서 이거 여러분 여기서 출력하면 얘만 나와요. 만약에 PLOT 한 다음에 뭐 고르시고 뭐 용지는 뭐 A3다. 고르겠죠? 얘는 뭐 가로 뭐 윈도우로 내가 긁었어요. 그럼 얘만 인쇄가 돼요? 한마디로 이렇게 정면도 우측면도 이렇게 인쇄를 할 수가 없죠. 뭐 그렇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뭐 여기서 할 수가 있는데, 자 이거 뭐 2D를 뽑아낸 것도 있겠지만, 자 여기서 보세요. 배치에 와서 이걸 나눴어요. 이렇게 네 개로 나눴죠. 그러면 어차피 3D면 한 개란 말이에요. 여기서 그냥 얘는 탑뷰, 얘는 이별 표시가 안 나는 도면이네요. 잠시만 다른 걸로 할게요.
별로 표시가 안 난다. 그냥 ATC 도면으로 할게요. 뭐 이걸로 할게요. 자, 이 ATC 뭐 읽은 문제인데, 자, 여기서 여기 만약에 0.0부터 297에 210. 자, 여기서 바로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4개로 나눴어요. 그러면 얘는 어차피 지금 3D거든요. 이 3D 한계란 말이에요. 물체가 한계예요. 지금 이렇게 한계인데 여기서 뷰를 바꿔주는 거예요. 얘는 뭐 탑뷰, 얘는 뭐 프론트, 얘는 라이트. 그러면 얘들 잡아서 뭐 스케일 뭐 이렇게 1:2다. 뭐 1:4가 나겠네요. 이렇게 1:3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탑뷰, 이 지금 도면 한계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뭐 팀도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식으로 안 하고 바로 2D로 뽑은 다음에 작업하지만 이걸 또 2D로 뽑아내는 게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인쇄를 하는 거죠. 내보내기. 뭐 여기서 만약에 PLOT, 여기서 뭐 용지는 A4였죠. A4, 뭐 윈도우. 대충 해볼게요. 어차피 미리 보기. 자, 되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젤을 쓰는 거지. 이렇게 2D를 할 때는 절대로 배치창에 살 필요 없습니다. 3D 이렇게 인쇄할 때 쓰는 거죠. 근데 이것도 팀 넣는 게 불편해서 저는 이렇게 그냥 선으로 다 뽑거든요. 이렇게 그냥 두 개만 해볼게요. 선으로 뽑으면 이렇게 히든선까지 돼가지고 얘가 나와요. 2D로 나와요. 얘는 2D로 된 거죠. 여기서 그냥 여기서 뽑아와서 그냥 또 여기서 작업해요. 배치에서는 저렇게 뽑아오기만 하고 여기서 딥 넣는 게 훨씬 더 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배치창을 쓰는 거지. 2D를 똑같은 축적인데도 2D를 저렇게 맞추려고 배치창을 쓰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엔. 아시겠죠? 초반에 들으면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직접 실무 가서 해보시면 아 여기서 하는 게 엄청나게 뻘짓이구나 하고 느끼실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요까지가 이제 ATC 이거 치는 방법, 요까지 하시면 시험은 이제 다 치는 방법 아시겠죠? 다음 시간부터는 그냥 예제 풀이만 쭉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뭐 다 해드리지는 못하고 제가 업로드 될 때마다 올려드리고 할 테니까 이제 구독이랑 이제 카카오톡 진출해 주시면 소식이 바로바로 올라오겠죠. 페이스북이나 올리니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